감귤밭에 쭉 깔린 하얀 카페. 이게 다 뭐죠? 비를 막아주려고요. 비를 막아준다고요? 자고로 과수는 햇빛과 빗물로 크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안에 보시면 저희가 비닐을 살짝만 뜯어놓고 나무가 빗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비를 막아주면서 당도를 일반 귤보다 훨씬 높여주는 농법입니다. 네. 하얀 비닐로 비를 막는다고 감귤의 당도가 높아져 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드셔보시는 게 낫겠죠? 제가 한번 따드릴게요. 뭐 또 그런 걸 바라고 말한 건 아닌데. 아하, 부자랑부 드시는 것 같군요. 맛이 어떠신데요?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 서울에서 먹는 귤 향하고 완전 차이 나는데요? 바로 딴 건데 당연히 맛있어야죠. 네, 신선함은 당연한 거고요. 당도도 아주 좋습니다. 진짜 이 하얀 비닐 덕에 당도가 이렇게 꽉 오른 건가요? 타이백 농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우스와는 또 다른 농법인데요. 하우스는 나무 전체를 가려주는 건데 타이백은 이 바닥만 가려주는 농법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반사돼서 잘 받게 해주고 그다음에 색깔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보통은 10에서 12 이렇게 나오지만 조생품종의 타이백을 깔면 12에서 15까지도 고당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타이백이라는 토양 피복제가 햇빛을 반사시켜 과실에 고루 전달하고 빗물을 막아 수분 흡수를 낮춰 당도를 최대치로 올린다고 합니다. 당도가 오르면 값도 오르겠네요. 그 일반 노지 조생은 관당 5,000원으로 본다면 타이백 감귤은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배 가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타이백 농법으로 당도를 올려 수익성을 높여라.